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왜 봉도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냐면 왜냐면 정청래 위원장을 다섯 명을 붙여놓은 게 정봉주도 후보예요. 아, 그 그래? 급이에요. 캐릭터가 어? 이재명 대표 말한 대로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 수박하고 있어요. 예전에 고민정 최고 자체를 고밀정이라고 하면서 막 공격했었거든. 지금 정봉주 의원이 딱 그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다 2위로 밀렸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만약 혹시 최고위원회에서 당선이 안 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요. 예.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는 잣대는 투쟁력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예.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내공을 갖고 계시죠. BBK 때부터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감옥까지 갔다 오고. 예. 봉주영이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예. 두고 그러니까 봐 내가 역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예. 옛날에 형님하고 그 경선 그 내가 나는 송동영 후보 안 지원하고 그래 봉도사님은 문학교하고 그러다가 예. 부산에서 붙여가지고 그, 아니 근데 그때 짤이 지금 돌면서 댓글이 정봉주석 원래 반명이었다 최근에 그 동영상이 또 돈 되는 거예요 몇 초짜리가 재밌네 이재명 후보하고 섭섭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김민석 후보가 최근에 그 괄목할 만한 그 활동들 했거든요. 그럼 우리 지지자가 좀 알아줄 만도 한데 예. 왜 그거를 잘 안 알아주지 않은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와 아주 가까운 곳을 알진 박원석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정봉주 이재명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최고위는 만장일치제 등 그럼 본인이 최고위원에 가서 비토를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까 지금? 최영주 의원, 네. 정봉주 전 의원 그러니까 사석에서 얘기한 건데 이게 알려졌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초반에 굉장히 그 피치를 올리면서 마치 최고위원이 될 만큼의 성적이 거의 나올 것 같았는데 예. 이재명 대표 전 대표께서 사실상 개입하는 듯한 왜 김민석 후보는 왜 이리 안 나오지 표가 딱 그거 한마디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입하는 투의 뉘앙스를 비친 뒤에 갑자기 김민석 후보가 그 피치를 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운이 밀려났어요 지금 1위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선거 개입이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도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눈에 예전에 없었던 런닝메이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와의 런닝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는 정봉주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들어오면 나의 뒷다리를 잡을 것이다. 자기 말만 할 것이다. 예, 예. 이런 두려움, 위협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저분을 조금 그 배척하는 이런 발언을 했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봉주 후보께서 좀 상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지금 후보의 팬덤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예. 정봉주 후보께서 아무리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뭐 아무런 그 효과가 별로 발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정봉주 후보가 이제 열받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원석 전 의원에 따르면은. 근데 그 열받는 계기가 된 장면이 얼마 전에 있었죠. 거기에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민석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제 선거도 하시더라고 실제로 본인 선거를 못 해가지고 또 결과가 잘못되면 좀 그래서 부담이 크죠. 아 전당대회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박영훈 부의장 지금 저거에 대한 굉장한 섭섭함을 열받았다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총선 때도 사실 공천까지 주도했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인 겁니까 지금 그러면? 저는 쌓이고 쌓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오해를 하고 계신다. 정봉주 의원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후보가 왜 표가 안 나와라고 한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동하는 와중에 그냥 뭐 흘려서 말씀하신 것인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사 표명을 한 것이냐? 저는 이거 한번 좀 봐야 된다고 근데 생각하고요. 그 뒤에 도드라지게 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도드라지게 표가 나왔는데 이건 결국에는 당원들의 어떤 판단의 결과인 것 같아요. 정봉주 후보는 나이가 60년대생으로 많으시지만은 초선 의원으로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지도부에 그래도 1등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우리가 가칭 말하는데 그 수석 최고위원만큼은 중진이 좀 맡아야 되지 않냐. 라는 당원들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요즘 민주당에서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만큼 이조차도 당원 주권이자 이전까지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정말 첫 득표율 이게 끝까지 갔거든요. 예. 지금은 그 순서가 바뀌는 그 과정들 정말 역동적인 과정들이 당원 주권이 실현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관련해서 또 약간 분석을 하고 전망하신 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는 이재명 대표가 왜 봉도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냐면 왜냐면 정청래 위원장을 5명을 붙여놓은 게 정봉주 후보예요. 그 아, 급이에요. 캐릭터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 수박하고 있어요. 예전에 고민정 최고 자체를 고밀정이라고 하면서 막 공격했었고 지금 정봉주 의원이 딱 그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아니 어제처럼 한번 입장 표명을 할 테니까 아니, 입장 표명을 하시고 어제처럼 한번 하지 맙시다. 아니, 제발 고소하지 마세요. 이게 정치예요? 아니죠. 정봉주 의원이 권고한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까? 이재명 의원이 어제 피의자에게 이건 상당 고소라고 가르친 그 내용이에요. 하세요. 자.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당선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되고 정봉주 최고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 민주당 회의장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상당히 좀 기대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기대하신다고요? 예,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각종 지금 사법 리스크로 지금 이제 많은 네 가지 종류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화려한 막말과 그런 어떤 걸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예. 이번 총선에만 하더라도 그 DMZ에서 이제 발목 지뢰를 밟은 장병들이 뭐 경품으로 목발을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이제 공천 취소가 됐긴 됐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 수상한 게 정봉주 의원뿐만 아니라 김준혁, 양문석 예. 의원 같은 경우 더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을 했는데 본인만 딱 떨어뜨린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섭섭한 어떤 그런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을 자세히 보면 그런 어떤 막말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팬덤이 물론 규모는 약간 다르지만 예. 이재명 대표를 빼고 유일하게 팬덤이 있는 분이 정청래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입니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 2004년 뭐 탄도리 시절 17대 국회의원을 했지만 그 이전에 보면은 사실은 문익환 목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나름대로 좀 정치 스토리도 있고 또 나꼼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예. 활동을 하면서 좀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성 지층으로 구성된 예. 또 팬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에 들어가면 좀 더 강한 본인의 어떤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또 김경수 전 도지사가 만약에 지금 사면되고 하면 그런 거하고도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본인만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 공간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영주 의원님, 지금 방금 들은 영상에 수박화가 진행 중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러다가 지금 사실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다 2위로 밀렸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만약 혹시 최고위원회에서 당선이 안 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요. 예.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는 잣대는 투쟁력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예.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내공을 갖고 계시죠. BBK 때부터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감옥까지 갔다 오고 예. 여러 가지 이번에 뭐 사건으로 인해서 공천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정봉주 의원에 대한 부채가 있다.
그리고 특히 원외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예. 또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미디어 파워와 함께 본인의 팬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6위, 7위, 8위가 된다는 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제가 정봉주 의원을 만났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 당시에는 오히려 너무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부담을 가지셨어요. 견제 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2위로서는 좀 편안해지시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투표율을 올려야 된다. 투표에 참여하십시오거든요. 예, 예. 결국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전당대회가 워낙에 흔행에 실패하니까 투표를 안 하면 본인이 뭔가 좀 불리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친노 세력에 대해서 투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께 한 30초 정도 요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정봉주 후보가 박원석 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이면 안 되라고 말했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서 거의 뭐 다 지금 뭐 그 공천에서 배제를 하면서 거의 민주당 어떤 역사에서 사실 유례가 없이 이재명 사당화가 지금 완전히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본인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이 있지 않나 추측입니다.